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 매니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의원님들의 축사를 청해듣겠습니다. 먼저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토론회 개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우리 최양집 센터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의 윤효상 원장님과 부산대학교 주진열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하면 보통 결승점을 엑시트로 봅니다. 그 엑시트가 IPO와 M&A로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IPO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노력해오고 투자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M&A 시장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됐는데 때 맞춰서 또 공정위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러 스타트업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M&A가 투자, 성장, 그리고 투자금 회수, 신규 투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에 구축하는 데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국의 경우를 보면 IPO가 한 50% 그리고 M&A가 44% 정도로 엑시트를 좀 만들어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6%에서 37% 정도가 IPO고 0.5%가 M&A로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도 결국은 글로벌로 풀려나갔습니다. 국내에서 M&A를 하지 못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관심 받고 새롭게 길을 열어야 되는 시점에 공정위의 심사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주 중요한 토론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의 빅스텝이나 또 세계 경제의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스타트업은 현실적으로 투자의 애로사항들도 있는데 엑시트의 문도 좁아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국내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뜻을 모으는 토론의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말씀을 저도 좀 잘 듣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로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공정위의 관계자분들도 오늘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만큼 서로 간의 이해가 넓어지고 또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더 열리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축사를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으로 역시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오늘 이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 우리가 그 지금 공정위에서 오늘 저 과장님이 오셨던데 어디 계시죠? 공정위에서 과장님 오셨구나.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의 문호발식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M&A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M&A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투자나 아니면 M&A 의지를 이런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또는 또 우리가 저기 대기업에 인수되는 그런 대기업의 그 엑시트라고 우리 강훈식 대표님께서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중간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이 부분이 우리 토론의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관에서 의견을 듣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역량도 조금 많이 강화를 우리가 국회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에 공정위가 처리한 M&A 11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분이 심사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심사하는 게 맞나 우리 저 미국이나 EU처럼 심사 단계를 이원화하고 또 기업이 독과점 이슈 이런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에 대한 이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해서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더 아주 자랑스럽게 엑시트 할 수 있느냐, 이 방안을 저희가 꾸준하게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공정이 도와드릴 거는 공정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정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무리한 어떤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콘팜 연구 책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결합신고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통칭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엔타이트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시장의 독점으로 인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정거래법이 시작이 되었고 기업결합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M&A를 통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게 이제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공정위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결합신고의 원칙인데요. 이 이종 혼합형 이제 M&A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M&A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심사 제도를 어떻게 보면 강화, 일반화, 다른 이제 기업결합 신고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간이 절차가 일반화되면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과연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논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게 그런 외국의 논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그런 우려가 있는지는 면밀히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그런 목적에서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고 과연 플랫폼 기업이 지금 시기에 기업의 규모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우려할 만큼 시장 경쟁을 침해해서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또 한 분의 유니콘팜 연구 책임위원이신 국민의힘 이용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지 센터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당당히 이게 한 축으로 어떤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전에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고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 역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또한 여러 규제와 기존 레거시 업종, 종사자와의 갈등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조치해야 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이 토론을 통해서 일깨워줘야 될만 우리 국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뉴콤팜 토론회는 정부의 기업 결합 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가 스타트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과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기업사를 비롯한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토론회 많은 심혜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토론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콘팜 정회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축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콘팜 준회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향집 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최향집입니다. 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 아젠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올해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아젠다 세미나인데요. 마지막인데 그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협력해서 유니콘팜과 같이 예,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것으로 저희 약속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오늘 아젠다 세미나는 M&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타트업은 J커브라고 하는 성장 곡선으로 그 특성이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 구간에는 스타트업이 어떤 특정 인계치를 넘게 되면 급속히 성장한다라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초반에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수평 구간은 스타트업이 돈을 벌지는 못하고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소위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구간을 지나야만 하는 이러한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스타트업은 외부로부터 견뎌내기 위한 자금을 수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투자를 하는 분들이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에 의한 파괴적 혁신은 이들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기대되는 예,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리턴을 해야지만 다시 재창업과 재투자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는 선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리턴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강훈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엑시시고 IPO와 M&A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는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근데 M&A는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글로벌 대비해서 M&A에 의한 엑시트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M&A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의 M&A는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식 재무적 M&A가 주를 이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인데 근래의 M&A는 본업의 사업을 완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M&A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M&A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같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이 M&A를 통해서 급격히 성장한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도 이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 지금 오늘 날씨보다도 더 추운 투자 시장의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어서 사실은 외부 자금으로부터 성장을 해야만 스타트업이 성장을 넘어서 생존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고객이나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됐던 수많은 자원들이 하루아침에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시점인데 예, M&A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것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업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비판보다는 예, 미래 만들기에 한 표를 행사해주고 계시는 유니콘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현장 방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을 하고 지속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청중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의 말씀 주신 유니콘팜 의원님, 최양집 센터장님, 그리고 발제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상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스타트업의 성장 모델과 M&A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탑10 스타트업 탑10 기업들의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는 대로 애플부터 비자까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들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게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전 세계 탑10 안에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요. 10위권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12위에 엔비디아, TSMC, 텐센트, 메타까지 총 그 20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한 10개 정도가 스타트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 2등은 그야말로 맨땅에서 헤딩했던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전 세계 26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제일 높고요. 셀트리온까지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마킹해놓은 회사들이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스타트업들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금 탑10 중에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11위에 가 있는 카카오,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쿠팡, 일본에 상장 있는 넥슨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는 가히 그냥 스타트업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기업이든 국내 기업에서도 스타트업 출신들이 그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자료는 이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2790조 원.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상장기업 개수가 코넥스를 포함해서 2561개 회사가 있는데 다 합쳐봐야 2203조 원입니다. 애플 하나를 다 팔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장사를 사고도 500조 원 이상이 남는 정도로 글로벌하고 우리나라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최양집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그 2021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요. 코비드 상태에서도 금년도 9월까지 놓고 보시면 아마존,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전부 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 그림은 빅테크들이 얼마나 M&A를 활발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숫자가 회색 그림하고 녹색 그림인데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기존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M&A를 하는 거고 밑에 숫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M&A들인데 새로운 쪽에도 굉장히 M&A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M&A를 하면서도 작은 스타트업들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 유니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M&A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은 잘 아시는 대로 스타트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타트업 게임의 법칙이라고 제가 붙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반드시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저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앙트로프러너가 존재하는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베스터를 만나야지만 게임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인베스터는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인베스터하고 스트레스 인베스터가 있는데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돈을 투자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재투자라는 이런 그림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IPO나 M&A를 통한 엑시트라는 절차가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되고요. SI는 일반적으로 CBC나 대기업들인데 저들은 엑시트보다는 그 회사의 기술이나 시장 확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엑시트에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다만 SI가 투자하게 되면 저들 스타트업들하고의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M&A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투자 회수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스타트업들은 가장 실패율이 높죠. 그래서 주로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되고요. 90% 이상은 파산. 왼쪽에 있는 거는 청산. 중간에 하다가 접는 거를 청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비 기업 상태나 크게 성장은 못해서 그냥 가업 승계 정도로 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게 있고 가운데 있는 M&A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PO하는 방식이 있는데 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M&A나 IPO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FI가 투자를 하게 되면 IPO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SI를 하게 되면 M&A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54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540만 건이 신규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글로벌하게는 돈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지금 우려들 하고 계시는 대로 투자 금액이 많이 꺾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있기 전보다는 아직도 활발하게 자금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꺾였지만 평상시에 비해서는 지금도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좋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비슷한 형태의 자료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상장이 되는 기업 개수가 작년이 1,000개가 넘었고요. 평상시로 놓고 보면 보통 250개 정도를 상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0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다 스타트업은 아니고 신규 창업이 만들어지면 그중에 기껏 해봐야 250개 정도, 작년같이 초호황이라고 그랬을 때 1,000개 정도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기업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할 때 IPO를 엑시트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M&A를 할까를 기대를 하지 왜 그러냐면 보시는 대로 500만 개 중에 250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 비상식적이니까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 시장에는 이게 보시는 대로 적자 기업이 상장하는 비율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장 요건에서 적자, 흑자를 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흑자를 기본적인 기조로 쓰고 있어서 IPO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작년도에 IPO가 굉장히 많았지만 분기별로
보시는 대로 M&A는 그거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크게 M&A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M&A하고 IPO가 동시에 많이 일어나고요. 불황기가 되면 IPO는 줄어들고 M&A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황기든 불황기든 M&A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미국도 지금 보시는 대로 금년 예상은 1,000개가 넘었던 거가 금년에는 100개도 안 될 것 같은 그 미국에서도 IPO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그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것들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에도 M&A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가 250개가 한 뭐 100개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0개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M&A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엑셋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좀 그 해외 시장하고 다른 거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투자금 자체가 줄진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엑셋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글로벌하게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펀드가 만들어진 거는 작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보시는 대로 왼쪽 그림은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시리즈 B 정도 가면 약간 주는데 시드 단계나 시리즈 A 정도에서는 오히려 투자 밸류에이션이 줄지 않고 살짝 늘고 있는 단계고요. 특히 어디가 많이 떨어지냐면 이렇게 시리즈 B, C, D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지금 초기 단계에는 자금 투자 받기가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규모가 큰 스타트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수 인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적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CBC도 놓고 보면 작년에 글로벌하게 CBC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CBC도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CBC도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 보시는 대로 2022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얼리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든 CBC든 전부 다 초기 기업으로 그래서 오히려 초기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CBC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CBC는 FI가 아니라 SI이기 때문에 주로 전략적 투자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정책 계획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미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1,119개 그 시드 투자된 회사들을 팔로우업 해보면 지금 6번 투자받고 계속 진행 중인 게 30개밖에 없고 중간에 다 엑시스 됐거나 망했습니다. 그러면 IPO는 이 중에 30개 중에서 한두 개가 나중에 나오고 나머지는 중간에 엑셋을 못하면 M&A를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에 엑셋은 전부 다 M&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250개 정도가 평균 IPO를 하고 나머지는 다 M&A를 통해서 엑셋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깔때기 모양으로 1027개 데이터셋을 놓고 보면 6번 투자받고 진행되는 거는 단지 9개밖에 없고 망하거나 엑셋을 M&A를 통한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간에 얼리 엑셋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조금 문제고요. 이게 결정적인 자료인데요. 한 번이라도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들이 IPO까지 이르는 길은 미국 데이터지만 0.1%밖에 안 됩니다. 투자 받는 것도 어려운데 투자를 받아도 IPO라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0.1%에 집중을 할 것인지 99%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요.
미국의 이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저 맨 위쪽에 있는 대로 26%의 스타트업만이 엑스를 경험하고요. 그중에 97%는 M&A를 통해서 한다. 근데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강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M&A하고 IPO하고 비율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IPO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를 어떻게 엑스트하느냐 할 때는 IPO하고 M&A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가 되는 거는 0.몇% 국가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작년에 23만 개가 기술 창업을 했다. 역대 최고다 해서 중기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3만 개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은 회사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금년도 상반기를 놓고 보면 1350개, 저거를 곱하기 2를 하면은 2700개 정도를 투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몇만 개가 만들어서 기껏 투자 받는 거는 1%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업을 20몇만 개를 한 다음에 1%면 99%는 엑셋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 받았지만 이 엑셋은 당연히 다 M&A로 갈 수밖에는 없고요. 투자를 받았던 2700개 회사가 작년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는데 작년에 코스닥에 115개가 상장됐고 코스피에 23개가 상장됐습니다. 그러면 2700개가 투자를 받아도 결국 100몇십 개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M&A를 통해서 엑셋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IPO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토론회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기도 하고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그 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M&A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토론회가 수십 번 열려도 좀 그런데 이거를 좀 규제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슈가 좀 놀랐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금년에 상장은 얼마가 됐냐면 유가증권 신권에 코스피에 딱 3개밖에 상장이 안 됐고요. 코스닥에 62개, 코넥스에 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다 합쳐봐야 70몇 개, 코넥스까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창업이 20몇만 개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20몇만 개 중에서 100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사는 다 900개 회사는 다 M&A를 통해서 엑셋을 해야지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M&A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그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지만 M&A의 주인공은 코스닥 입장, 저 스타트업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놓고 보면 스타트업들이 갈 데가 없게 되는 게 됩니다. 이 벤처 창업해서 우리나라가 회수하는 데 기간 12년 정도 걸리고 M&A는 데이터조차 없고요. 저 12년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IPO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개수는 굉장히 많아서 스타트업들을 계속 상장을 또 활발하게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시켜줘봐야 20만 개 중에서 0.0%에 차지하는 비중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 개수가 많아서 오히려 상장을 좀 개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 투자를 한다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양집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 간의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도 M&A를 많이 해야 되고 스타트업도 M&A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한다는 거 말고 M&A에 관련된 걸림돌이 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M&A를 왜 안 일어나지, 왜 안 하지 그러지만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회계적인 이슈도 있고 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번에는 오히려 M&A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유니콘 팜에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콘 팜에서 주최를 하셔서 제가 오늘 날짜로 찾아보니까 유니콘이 전 세계 한 2,500개가량 되는데 유니콘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유니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니콘이 영원히 유니콘이 되는 거냐 아니면 유니콘에서 성공한 엑스콘이 되는 거냐 망한 유니콘이 되는 거냐 그냥 좀비콘이 되는 거냐 우리나라의 그 유니콘의 개수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37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7개는 엑스콘이 됐고요. 지금 30개가 유니콘으로 남아있는데 좀비나 유니콥스가 돼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스타트업을 굉장히 잘 키웠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공적으로 엑셋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근데 엑셋을 한 그 스타트업들은 보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비즈니스 엔젤이 돼서 자기 후배들을 키우고 투자하는 데 가는 소위 얘기하는 선한 마피아가 돼서 계속 스타트업 업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엑스탄 돈을 그 바탕으로 해서 시리얼 엔트로프러너라 해서 조금 더 좋은 스타트업을 일궈내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 M&A를 통한 엑셋을 많이 하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비즈니스 엔젤이 많이 나온다든가 시리얼 엔트로프러너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저는 IP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 이하 정도 되는데 전 국민을 만족시켜야지 IPO가 일어날 수 있지만 M&A는 무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20만 개라고 해도 그거를 관심이 있어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모든 기업들을 전부 다 승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결정적으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M&A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제언으로 남겨놨습니다.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유니콘팜 정회원이신 국민의힘 정흐용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셔가지고 잠깐 인사 한번 청중분들께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M&A 심사 강화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주진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위의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 것 같지가 않아서 결론부터 제 그 파워포인트의 결론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가 좀 작은데요. 원래는 우리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규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뭐 플랫폼이든 아니든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의 그러한 생각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른바 미국의 GAFA라고 하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 빅테크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유럽과 미국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자체 내부의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서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즉 유럽에서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국 거라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 거라서 규제를 해야 되냐?
유럽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냥 거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럼 미국은 무엇이냐? 미국은 이른바 뉴 브랜다이스 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뉴 브랜다이스 파가 미국의 가파 이거를 이제 억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쭉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한 뉴 브랜다이스 파 사람들을 FTC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국장으로 임명하고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공화당, 민주당 똑같이 빅테크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만들었죠. 미국에서는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처음에 트럼프하고 갑자기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민주당에. 네? 아, 예, 예.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중에 있을 때 힐러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구글과 페이스북 때문이다. 그리고 트위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했다. 공화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해서 이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화당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화당 쪽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여론을 부당하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야, 이거 빅테크 가만히 놔뒀다가는 여론을 자꾸 조작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니까 빅테크를 규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뉴 브랜다이스 파는 뭔가 하면 옛날에 브랜다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연방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910년대 거의 100년 전의 일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기업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시민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대기업을 선택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또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대기업을 해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뉴 브랜다이스 파라는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빅테크에 가져온 겁니다. 즉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너무 큰 빅테크니까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니까 해체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뉴 브랜다이스 파는 그러면 가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스타트업, 즉 미래에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미리 인수해가지고 미래 경쟁을 없애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성장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른바 킬러 인수론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에 유력한 경쟁자가 될 만한 스타트업을 미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주장 내지 잘못된 이론적 가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킬러 인수론이 있는데 이게 또 입법화되고 뭐 그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무슨 비판이냐면 그게 말이 되느냐? 모든 아무리 빅테크라 하더라도 혁신 기술을 모두 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 그걸 인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그런 로봇 기술을 언제 개발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구글도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를 했죠.
구글이 아무리 빅테크라 하더라도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든 애플이든 차라리 스타트업에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스타트업은 인수 대상이고 이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인수론이라는 약간 좀 허구적인 이론이 나오면서 야 그러면 이때까지 GAFA 얘네들이 성장한 거는 그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된 거다.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다 쳐도 아니 뭐 미국에서 뭐 그렇게 규제를 하면 결국 미국 산업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미국이 나빠지는 거니까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가 그걸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난 2020년도부터 공정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조성우 위원장 이런 분들이 미국의 GAFA 킬러 인수론 이거를 잘못 추정하면서 우리 공정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2020년도에 이미 대기업의 스타트업 규제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그게 이미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처음에 뭐 플랫폼 자율 규제 이렇게 하다가 카카오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공정위가 강력한 규제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화재 사건은 독점 규제법상 독과점이나 시장 지배력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마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카카오 화재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 자꾸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앞쪽에 그 킬러 인수론이 이게 발단인데요, 사실. 이 킬러 인수론, 이게 문제인데, 과연 공정위가 이 킬러 인수론의 핵심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의문입니다. 킬러 인수론은 원래 제약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2018년 세 명의 이제 경제경영학자가 저런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제약 산업에서. 근데 저 가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설이에요. 저는 저 논문 그 데이터를 다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 봤는데 너무 허황된 가설입니다. 그런데 저 저자가 그 야, 이게 제약 산업에서 킬러 인수론이 있으니까 뭐 GAFA가 이제 활약하는 ICT 뭐 IT 분야에서도 킬러 인수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브랜다이스파가 냅다 저거를 그냥 채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좀 차근차근 보면 문제가 대단히 많은 가설인데 이걸 그냥 공정위가 텁석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그렇게 텁석 받아들이고 있는지 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미국은 뭐 GAFA 킬러 인수론을 뭐 추종해서 뭐 자국 플랫폼 산업을 망치든 말든 그거는 미국의 문제죠. 그런데 한국 공정위가 뭐 카카오나 또는 뭐 쿠팡, 네이버 뭐 한국형 빅텍이다 이렇게 하면서 플랫폼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를 마치 무슨 비정상적인 경쟁 제한적 뭐 그런 인수처럼 미리 편견과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미 2020년도에 그렇게 법률도 개정해버렸고 지금은 뭐 불과 한 달 전에 부위원장께서 이거를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전환하겠다라고까지 했죠. 아니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 심사를 왜 굳이 일반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참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규제조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항 자체가 극히 모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공정위가 원하면 그냥 다 규제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규제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강화인가요? 즉, 지금 추세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자해,
바이오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혼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억제, 결국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인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아주실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자인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유효상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도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유병준 교수입니다. 네, 오늘 좋은 그 두 분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법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은요 포맷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네 분의 그 토론자들께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마침 제가 내용을 좀 검토해봤더니 지금 여기 종합 토론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름 순서대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재현 교수님께서 좀 경제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 교수님께서 또 법적으로 짚어주실 부분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범섭 대표님이 실제 기업 대표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용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주신 다음 두 분 발제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플로어 토론을 포함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자들께서 한 7분 정도에서 8분 정도 선에서 시간 관계상 더 못 드려서 시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남재현 교수님께서 먼저 PPT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그 남재현 교수님 말씀부터 듣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아 발표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걸로 하시죠. 발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남재현입니다. 예, 저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요. 일단 토론할 수 있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저 역시 뭐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하나하나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잘 알다시피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M&A가 활발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플랫폼의 어떤 애큐지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이제 된 거는 페이스북의 어떤 인스타그램 이제 합병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졌는데 실제 이게 뭐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크 주켄버그가 이제 그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제 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살려 그러느냐. 일단 페이스북은 이제 인스타 그 SNS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이제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같은 SNS로서는 이제 페이스북을 리플레이스하기는 힘들고 이제 어떤 페이스북이 어떤 PC 기반이었다면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스마트폰에 또 사진도 찍고 어떤 새로운 어떤 거기 때문에 어떤 기존 것이 우리 거를 이제 리플레이스하기는 힘들고 어떤 새로운 디멘전에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를 리플레이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페이스북을 산다면 인스타그램을 산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먼저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그 FTC에서 심사가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끝났죠. 이제 간결하게 끝났고 이제 5대 0으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됐고. 그렇죠? 어떤 이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플랫폼의 어떤 기업 결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어떤 전환하는 어떤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크게 보면 문제는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플랫폼이 경쟁자를 인수합병을 해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피인수 기업 외에 다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은 이제 아까 발표 잘 들었듯이 이제 M&A나 이제 IPO로 이제 엑싯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특정 기업이 인수가 되고 나면 다른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면 SNS 쪽에 플랫폼이 어떤 분야를 인수를 하면 이제 그 분야의 다른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면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 간에 서로 기업을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상호 윈윈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거래는 이제 상호 윈윈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금융 자본 조달이 쉬운 거고 동시에 기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범위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업 모형 조절이 가능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해서 보다 넓은 컨슈머 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사실은 둘에게 있어서는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윈윈인 거고 이게 어떤 선순환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제 인수가 되고 나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그 분야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도 사실은 반복이 된 문제예요.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윈도우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음악을 플레이하는 메디아 플레이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스 메디아 플레이어를 윈도우스에 포함을 시키면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윈도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윈도우를 사면 이제 윈도우 미디어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더 좋은 거죠. 동시에 윈도우 미디어를 만약에 그걸 윈도우 당시 팔지는 않았지만 팔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는데 만약에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베이스 컨슈머 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데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윈도우에 포함을 시키면 그 윈도우 메디아 말고 다른 메디아 프로그램들 간에는 앞으로 투자가 더 일어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이런 어떤 또 특정 유니콘한테는 좋지만 다른 그 분야에 있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을 구성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이제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제 인트레치먼트 효과라 그럴게요. 번들 투 번들 컴페티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별도로 제공되던 프로그램을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어떤 기존 제품의 어떤 프로덕트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어떤 기능의 확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시장 지배력 전위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만약에 어떤 특정 것이 포함되고 나면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 간에는 이게 바뀌지 않 어떤 역학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동시에 이 문제가 또 어려운 거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기업결합심사로 걸러질 수가 있을까? 어차피 기업결합심사라는 건 어떤 기존의 시장 지배력 강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그 벤처 캐피탈 간의 어떤 다이나믹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결합심사로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지만 기업결합심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냥 한두 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처음 발표해서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시총 랭킹을 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데서 어디서 발대할 때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글로벌 시총을 보여드립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일본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일본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고 제가 한번 유럽 기업은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열심히 찾아봤더니 저 화장품 회사 이렇게 된 거랑 그다음에 그 우유 뭐죠 그 치즈 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결국은 이 다이나믹스가 나름 상당히 잘 돌아가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다음이 그래도 나름 한국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왜 유럽은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토론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피기업 인수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가 이런 그 기본적인 요건들을 아마 저희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근데 기업결합 심사로 그렇다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 저희 신영수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도 대단히 중차대한 그런 논의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벤처 스타트업 둘러싼 정책들의 어떤 포메이션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인식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M&A 하는 것이 시장 경쟁에 전과 달리 봐야 될 만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를 원칙대로 할 것인가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 공정거래법 저도 이제 사실 발표제문을 좀 그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띄우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제가 이걸 좀 편집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기업결합 규제는 뭐 카르텔이나 독과점하고 다르게 이게 뭐 1년에 아까 1,000건 정도 작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중에 한 1%가 법 위반 될까 말까 한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법 위반까지 가지 않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경쟁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로 하다가 부수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 위반까지 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법 위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따지려면 어쨌든 다 들여다는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게 M&A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래서 M&A의 적시성, 상품성을 좀 떨어뜨리는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위의 M&A 심사에 관해서 이제 기업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이게 그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것이 가급적 적기에 이걸 좀 잘 분별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어쨌든 이제 목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그 특히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공정위 공정거래법만 해도 아시는 아까도 많이 말씀 나왔습니다만 CVC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전에 이제 벤처 뭐 VC 일반 VC 같이 그냥 단순한 전략적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 전에도 CVC가 있었지만 일반 지주회사 안에다가 이제 둔 거죠. 근데 이걸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했고 특히 금과업자 같이 여겼던 이제 금산분리 원칙도 처음으로 최초로 예외를 인정한 아주 굉장히 큰 걸 이제 인정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벤처 활성화를 정책 순위를 굉장히 앞에 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보면 또 거기에 이제 상당한 또 예외를 두기도 했고요. 또 그런 마당에 여기에서 이제 또 최근 이제 스타트업이 아마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이제 주로 이제 타깃이 될 것 같은 심사 방식을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업에서 보면 약간 이제 상반되게 한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갖겠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M&A를 좀 기대했다가 보니까 또 심사를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터주면서도 또 심사를 하는 이런 구도로 이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발제자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걸 건너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가급적 좀 중립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법 원칙대로 이게 사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 그 규제를 좀 조정한 것이 지금 처음 시도는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기업결합은 이제 신고제도가 있고 심사제도가 있는데 신고제도는 이미 한번 바꿨죠. 그래서 지금 그 종전까지는 이제 규모 기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 규모.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매출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도 그 미래 잠재력이 이제 커서 이제 그 규모가 크면
이거를 심사 신고 대상으로 일단 포섭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행령 바뀌어서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심사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니, 죄송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게 이제 신고 대상이 되게 된 이제 이미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에 맞게 했고 그 거기에 이제 더해서 심사를 이제 좀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컨대 스타트업에 대한 M&A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게 이제 신고 대상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심사는 간이로 했던 것을 이제 일반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요 지금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심사 방식을 바꾸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제 신고 대상도 아니고 심사도 이제 간이 심사를 받게 되면 경쟁 제한서를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사실 공정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전제한 것 자체는 경험적으로 그런 거는 거의 이제 문제를 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서 제도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무에서는 신고 대상도 아니거나 간이 심사 대상이 그러니까 일반 심사 일반 심사가 아니면 거의 이건 이제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이 심사는 사실상 기업결합 허용이고 일반 심사는 불승인 가능성을 내포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칙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하고 심사 대상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도 경쟁 대한 제한성 심사를 직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신고받아서 보겠다는 거고 내가 이제 감지하면은 직권 인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아니었다고 해도 사실은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 했던 것이고요. 또한 이제 간이 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이 심사는 일반 심사하고 다르게 15일 안에 끝나야 되고 이제 그 거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일반 심사로 가면 거의 이제 3개월에서 뭐 90일 추가까지 되니까 되게 이제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간이 심사도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심사 단계에서 뭔가 징후가 포착이 된다고 하면 일반 심사로 전환하거나 본격적인 심사를 해서 경쟁 제한성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스타트업이 여전히 일반 심사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간이 심사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갔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사실 이제 엄밀하게 보자면 지금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이제 일반 M&A가 이제 지금 일반 심사로 전환하는 것은 종전에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뭐 말하자면 이제 종전에 특별한 취급을 받던 것을 이제 뭐 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히 취급해줬던 것을 뭐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다른 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런 것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종래 플랫폼들은 이제 기업 인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소기업이었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신고나 간이 심사만 받았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뭐 우리 국내에도 페이스북이 뭐 왓츠앱 우리 뭐 왓츠앱이나 인스타 이걸 인수할 때 전혀 신고도 안 받았었고 또 우리 국내 굴지 플랫폼들이 최근에 한 60건씩 M&A가 한 5년간 이뤘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간이 심사를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공정위로 이제 금지된 사례는 없었던 것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안점은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타트업 관련된 것이 갑자기 이제 바꿔진 것이냐, 뭐가 달라졌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전 주목해야 될 것이 심사 제도가 바뀌는 것은 어떤 실체법상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절차법상의 심사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평가해 보자,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에는 그냥 간단히 봤는데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기준은 똑같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그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킬러 애퀴지션이 과연 이게 경쟁 제한성을 유발할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본심사 가면. 근데 이제 이걸 심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약간 구간이 약간 층위를 좀 달리하는 문제여서 요거는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니까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섣불리 금지시키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 있죠. 이거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는 것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핵심은 이제 그러면 과연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냐 이거가 이제 핵심이고 옛날 스타트업하고 지금 스타트업이 몇 년 전하고 이제 갑자기 달라진 것이냐 이거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끝으로
결국은 이제 그 기준도 문제 있지만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 적기성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점에서는 분명히 이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의 어떤 상품성, 적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처와 관련된 전반적 우호적 기조에서 이제 정책 간의 지금 정합성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절충하려면 심사 기준 뭐 이게 방법은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기준을 지금 이제 공정위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 절차 전체적으로 일반 심사라도 좀 단축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걸 빨리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정확히 그 내용은 이제 그 간이 심사가 일반 심사로 바뀌는 것이 요체라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대로 좀 실제를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좀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 좀 주요 그 요체가 무엇인지 변경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김범섭 대표님께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M&A나 뭐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본 건 아닌데 그냥 제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그 창업을 했는데 총 이제 M&A 경우 이제 P 인수, 그러니까 리멤버라고 하는 그 명함앱을 창업을 해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당한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자비센 빌런즈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세금 환급 앱 3.3을 만들어서 스무디라는 이제 그 영상 통화 앱과 그리고 하우머치라고 하는 이제 그 알바 앱, 알바 급여 관리 앱을 이제 인수한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사실 그 엑시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조금 그 의아했었어요. 이 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엑시트는 이게 비상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근데 이걸 왜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되게 영광스러운 단어로 생각을 하는가, 목표로 하는가. 근데 와서 실제 경험해 보니 나가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를 받고 M&A를 그러니까 할 때 당할 때 예, 이제 그 심정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말 엑시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약자인 상태에서 일단 그 거래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멤버로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드라마인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리멤버는 세 번째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서비스 망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서비스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앱을 하나 만들까 말까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그 앱을 만들고 그때 이제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협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살까 아니면 너무 그래도 우리가 고생한 게 있는데 이 가격에는 내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안 하겠어라고 이제 베팅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사라지느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네이버에 인수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 네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안 통해.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가격을 제시하면 그냥 사인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수준이 이제 거기서 어떤 가격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뭐 그냥 도장 찍고 나온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스무디라는 영사 통화 앱을 인수할 때나 또 이제 그 하우머치 인수할 때에도 거기 이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그게 저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가. 그러니까 스무디라는 영상 통화 앱도 이미 이제 다른 곳과 인수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논의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와의 논의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이제 대표님이 어떤 마음 상태일지,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이미 이제 우리 회사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나마 이제 말 그대로 엑시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하루하루 일주일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아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가격보다는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그러니까 이 딜이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 몰라,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서도 와서 자료는 다 달라고 하고 뭐 협상하고 뭔가 다 이 협상들을 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이제 괴로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속했던 거는 뭐 저희도 이제 뭐 당연히 인수하는 입장에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그 마음에서 그래서 저희도 뭐 인수하는 지금도 뭐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M&A 여기에서 이제 공정위에서 말씀 그 이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이 회사들이 그 모든 시장을 이제 독과점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측면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데 왜 나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저는 이 자리에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영향이 저희한테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정책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그러니까 이 파는 입장에서의 스타트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투자도 많이 늘어나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럼 나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 뭐 자료로 말씀해 주셨지만 IPO는 몇 개 안 되고 M&A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사줄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은 또 스타트업 잘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정말 몇 개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공급을 더 이제 틀어지면 사실상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가격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늘렸는데 수요를 줄이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라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이제 M&A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좀 균형된 시각에서 바라봐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줄 기업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규제를 하는 지금 그럴 규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 쪽에서 볼 때는 말씀대로 아시겠지만 사주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려요. 수요 공급에서 상당히 좀 모자라는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쪽에 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 공정위 신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기획과장 신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두 분 발제자님과 세 분 토론자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 심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더 의견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언론상을 통해서 플랫폼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규정이 강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좀 몇 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은 더 바로잡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를 과거 전통 산업에서 맞는 그런 판단 요소가 현행 플랫폼 산업 시대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플랫폼 산업에 맞는 그런 판단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냥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좀 중립적인 판단 요소를 넣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발제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은 공정위가 그러면 이종 플랫폼 분야에서의 이종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일반 심사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심사의 기간이 다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사의 강화로 이제 비춰지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분야 특성에 맞는 그런 심사 기준의 보완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일반 전통 산업에서도 상품 시장 획정이나 여러 가지 시장 집중도 판단을 위한 요소를 쓸 때 어떠한 요소가 최적의 그냥 반영을 하는 요소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플랫폼 분야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반 심사로 전환을 한다는 부분은 앞서 이제 신용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심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다소 이제 물론 이제 간이 심사에 해당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반 심사라고 해서 모든 기업결합 심사가 다 이렇게 불허가 된다거나 한 해 이제 의원님께서도 최초에 1113건 김성훈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저희가 신고치를 하는 것들은 한 세 건 안팎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기업결합이 모든 것들이 불허가 된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점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끼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그 과거의 이제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반드시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한 측면의 그 심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카카오가 그런데 예전에 뭐 스크린 골프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카카오가 시장에서 2위 사업자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1위 사업자가 공고했던 시장에서의 뭐 경쟁을 촉진한다거나 그리고 네이버가 당시에 이제 생소했던 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그 벤처를 인수해서 당시에 그 태동했던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서의 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는 초기 시장의 성장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점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러한 거대 플랫폼이 자리 잡고 그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단순히 진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핵심 플랫폼의 영역에서의 그런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방 이런 지배력을 전이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과정에서의 뭐 중소 사업자에게 약간 이런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측면의 문제도 똑같이 이제 뭐 시장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의 측면에 있어서 뭐 어느 하나가 하나의 시각이 반드시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뭐 양쪽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저희가 이제 뭐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 한 측면의 그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대형 플랫폼의 그 국내 소기업에 대한 그 인수는 옆에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든다면 예전에 그 검색 기술 보유업체 그 첫눈 창업자 등이 결국 네이버의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크래프트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다시 굉장한 회사를 키웠고 아울러 외국의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등 페이팔 창업자들의 이후에 테슬라나 유튜브 등을 새롭게 이렇게 더 성장 미국을 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를 성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뭐 공정위가 뭐 전혀 그러한 점을 간과한다거나 뭐 그러한 측면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심사 기준의 판단 요소를 조금 더 보완한다는 것은 이러한 보는 요소를 과거에 우리가 뭐 시장 점유율을 볼 때 매출액 기반으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무료제가 초기 시장에서 무료제로 공급되는 이런 플랫폼이 과거의 그런 매출액 기반의 시장 점유율로 제가 산정할 수 없듯이 새롭게 판단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가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핵심 코어 플랫폼에서의 지배력을 어떻게 다른 서비스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다소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겠다는 것이지 이 벤처 업계들의 엑시트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차단할 만큼 그 성장 동력을 차단할 만큼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이러한 심사 기준 보완은 현재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있으며 내년에 이제 뭐 공정에서 그러한 점이 결국 기업결합 심사 기준 고시 개정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 과정에서 뭐 벤처 업계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나갈 계획이 있으며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참고로 또 사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이제 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뭐 시영수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CVC 뭐 규제를 완화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오늘자도 사실은 벤처업계의 새로운 그 투자 재원이 될 수 있는 PF에 대한 뭐 출자에 대해서 간이 심사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균형된 시각에 따라서 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들 발제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돌고 토론자분들이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개 더 그 문제 제기를 여기서 뭔가 빠졌다 그런 게 있으시면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발제자부터 다시 한번 한 3분 정도씩 그 언급할 기회를 말씀드리실 지금까지 내용 논의된 것에서 말씀하실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 플로어에서 혹시 여기 좀 뭔가 논의해서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기자님들이나 플로어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발제자분들부터 지금 토론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발제자분들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한 3분 정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 교수님. 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배민하고 요기요 결합에 대한 거를 1년 반을 끌면서 공정위가 결론을 냈는데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그 1년 반이나 끌면서 내렸던 판단이 그 당시에 내렸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제 쿠팡이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온다든지 스타트업은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있는 상태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끊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M&A를 하려고 하는 데다가 시간을 끌고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다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비서실에 오래 있었지만 뭔가가 귀찮은 일이 생기면 그걸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심사 자체를 특별히 그 강화시킨다든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떠나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20몇만 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그중에 100개 남짓밖에는 IPO를 못하고 나머지 20몇만 개가 다 파트너를 찾아서 M&A가 돼서 선순환이 되고 시리얼 엔터프라이즈도 나오고 투자자들도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슈가 아니라 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 M&A가 안 일어나는 이유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해외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내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계열사가 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좀 고무적인데요. 그 강훈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 와서 토론회 하면서 끝까지 의원님들이 자리 지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런 논의가 아니라 20만 개, 30만 개 매년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의 M&A 활성화를 위해서 왜 대기업들은 안 하고 왜 해외 것들을 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왜 플립을 하느라고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영국으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실리콘밸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걸 아주 인상 깊게 봤다는 말씀 들었었는데 오늘 진짜로 이렇게 의원님들 계신 거 사실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 하겠다는 걸로도 이미 부정적 시그널이 돼서 이러면 기업들이 진짜 그냥 일단 무조건 안 하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임원하고도 제가 말해서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뭐 국내 거 결합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기사 나가고 시작하니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만 인식도 바뀌어야만 되는데 사실 삼성이 사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삼성이 지분 사주면 몇 배 가격으로 우리가 해외다 지분 일부를 팔고 엄청난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큰돈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교수님. 예. 예, 말씀드릴 내용은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책은
추천한 플랫폼과 스타트업 비즈니스 이 분야에서 경쟁법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 동향을 쭉 지난 7년 동안 계속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나라 공정위 정책 방향을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유럽에서 이렇게 하면 그 배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추종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이런 게 나오면 그 배경 그거를 철저하게 추적하지 못하고 그냥 야 미국 유럽이 이렇게 규제하니까 우리도 규제한다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을 오히려 공정위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공정위는 전혀 한 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 뭐 기업결합 기타 등등하고 관련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뭐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하다. 뭐 지배력 전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규제론 시각을 전부 다 반영한 거예요. 즉 기존 전통적으로 확립된 원칙에 의하면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경쟁 제한성이 있는 걸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준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국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하냐 안 하냐 그건 공정위 100% 재량에 달려있죠. 문제는 공정위가 잘못 판단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업결합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가 승인 안 된다 해버리면 인수하는 기업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즉 법원에 가서 소송까지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가 그냥 손에서 어찌 보면 공정위가 우리나라 플랫폼 인수결합 시장의 CEO가 되는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좀 자체적으로 좀 깊이 연구해보기를 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영정보 교수지만 경제학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조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관리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FTC 사례를 무지 많이 다루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대부분 안 됩니다. FTC가 해서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리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일반 심사 넘어가면 이게 말씀대로 뭐 90%를 억셉트하, 95% 억셉트하겠다? 지금 일하는 게 보통 안 그래서 보통 리젝을 하게 심사하겠다는 리젝이 대부분이라서 과연 그런 게 바뀔까? 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뢰를 안 해서 그 말을 좀 믿지를 못해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다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희 토론자들 한 분들의 얘기도 좀 간단히 지금 돌아간 얘기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2, 3분씩 한번 얘기를 해 주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남 교수님 잠깐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아, 뭐 전화 드릴 말씀 다 아까 드려가지고요.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아까 발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가끔 그 정부 R&D 그 예타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 그 어떤 R&D 어떤 프라이빗 섹터의 R&D 어떤 그 엑시트 하는 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정부 R&D 차지하는 비중 등등 해서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어떤 우리나라 그 R&D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추가적인 연구가 좀 있어서 이 말 그대로 지금 결국 스타트업에 대한 것도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그 R&D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번 보시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킬러 애플리케이션인지 애퀴지션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연구가 별로 없어서 좀 문제인데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좀 말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우리 예, 교수님. 예, 간단히 말씀. 뭐 사실 그 오늘 스타트업의 M&A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지금 전제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업을 인수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위축되는 것을 지금 우려하는 상황 간접적으로. 근데 저는 뭐 기업 현실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걸
양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기업들은 정말 공정위가 자꾸 발목 잡고 지금 국제 외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 못 쓸 거라서 그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반면에 공정위 분들 얘기 들면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맨날 이제 법 위반하는 걸 이제 주로 포착을 하셔서 그런지 기업들에 대한 의심이나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나면 뭐 골목이라도 들어가서 뭐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익을 또 편취하는 데 자꾸 기여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특히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약간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어찌 보면 이제 기업들한테 한번 그 공을 넘긴 것 같아요. 이제 뭐 완화하고 자율에 맡기고 그랬을 때 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 M&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주어진 기회를 정말 그 준법 내지 신뢰를 사회적 신뢰 우리는 그게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경험이나 신뢰가 없는 기업에 대한 그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그 경영대 동문분들 한 7,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 만나면 그때 놀았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놀면서 하질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 부분의 이 M&A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과거 70년대 우리나라 대기업,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지도 않은데 70년대 대기업의 컨글로버레이트의 무한적인 확장과 사익 편취 정도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신 그 관료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플랫폼 기업이 지금 과거 대기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데 성격이 상당히 다른 M&A인데 불구하고 거의 그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인식이 개선을 일단 범죄자로 간주하고 보지 마시고 무죄 추정을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김범석 대표님. 아, 예. 그 공정위에서 오셔서 저는 정부 되게 신뢰하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창업했는데 실제로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2009년도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에 대비해서 아마 여기 스타트업 수월에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때에 비하면은 창업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뭐 CVC에 대한 제한도 풀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적조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M&A에 대한 부분들도 공정위에서 잘 좋은 방향으로 더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좀 한 가지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에 좀 반복일 수도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M&A 사례에 대해서 다 이제 미국 사례 뭐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아예 사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 이제 기업 간의 결합과 그러니까 이 이제 플랫폼과 기업 간의 이제 이 M&A 사례는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 스타트업 생태계는 약간 군체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인 기업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가 왜 그렇게 그 독점적으로 많이 이 회사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냥 그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벤처 생태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업 간의 결합들이 되게 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M&A가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실패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졌던 모든 자원들이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투자자들의 돈, 거기에 이제 그 했던 직원들 뭐 이런 경험들이 그냥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M&A 한 건 성공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시너지들이 되게 크다.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의 그 시너지가 상당히 크고 뭐 아까 그 다른 예도 들어주셨지만 카카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님도 카카오에 인수돼서 예, 그 뒤에 이제 엑시트에서 다시 그 유니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니콘이 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또 유니콘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그 역사를 보면은 인텔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직원들, 인턴들 여기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직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계로 만들어졌는데 좀 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의 이제 이런 대기업들의 리소스들이 그러니까 이어져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됐는가라고 좀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M&A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이제 고려해서 예, 좀 잘 만들어 주시리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범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기 과장님, 신과장님 저기 자비스가 아주 공정위를 좋아한답니다. 아, 네. 아, 예,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되면 M&A 등을 실패해서 엑시트를 못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됐던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저해적인 네거티브한 요인에 의해서 몇 퍼센트가 망하게 되나 그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마음이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10조로 평가돼야 될 회사인데 한국의 규제 때문에 니네 6조. 6조면 살 수 있지 않냐? 원래 10조인데 한국은 규제 때문에 6조밖에 못 줄 것 같아 니네 가치를.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가치가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4조가 빠지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사실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 그 돈 좀 받은 다음에 좀 뭐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규제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다 줄어요. 지금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 한참 한 60조까지 갔다 지금 30조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카카오랑 평가 60조에서 30조 됐는데 그게 다 개미들 돈이 지금 줄었죠. 사실은 해외에서 저희가 그값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30조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돈을 관점에서 우리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로 언제나 이래서 좀 정부에서 나오시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실과장님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앞서 이제 발제자님과 토론자님의 다시 한번의 말씀 피드백을 듣고 나서 생각해봤는데요. 그게 사실 공정이 하는 역할에 대한 사실은 부분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그 역에 대한 사실은 그런 판단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뭐 M&A를 시도하다가 M&A가 이제 무산되면 사실은 뭐 사회적 비용이나 뭐 비용이나 뭐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M&A 심사를 하는 그 목적은 사실은 이 M&A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자 고생이 저하될까봐를 사실 보는 거기 때문에 양자를 사실 규정되게 보는 게 사실은 공정의 역할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과정에서 벤처업계에서의 뭐 벤처업계에서의 긍정적인 엑시트라든지 시장 경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엑시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심사 기간을 최소한 조속히 해서 빨리 그 엑시트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지금 회의 주제가 뭐 플랫폼 기업이라는 좀 특성이 있어서 뭐 조금 더 제한되긴 했지만 공정위 역할은 또 그 가운데서 소비자 고생 부분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부분을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우리 미션 우리 공정위 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는지에 대한 그거인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장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을 하나 바로잡으면 그 FTC에서 일반 심사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거의 99%가 불허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미 이제 그 법원에 이제 거의 최종 단계까지 소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거의 99%인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조치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 개발을 일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앞서 대부분의 건처럼 문제가 없이 대부분 승인되는 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과 그거는 약간 좀 저희가 쓰는 일반 심사 곳감하고는 조금 다른 그 용어 정의가 있어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좀 진짜로 너무 이렇게 리제가 안 되고 예, 잘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기업들이 가질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도 좌장이라서 했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응용경제를 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연구방법론도 그 경제학을 쓰는데 제가 그 얘기를 되게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규제해야 되는데 목적이 원래 근본 목적은 독과점을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후생을 올리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가 저는 상당 부분이 솔직히 사회적 후생을 줄이고 있지 않은가. 기업의 가치 줄여서 말씀대로 저희 후생이 줄지 않는가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대로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서로 말싸움 하니까 말 센 사람이 이기고 마는 건데 검증이 한 번도 저는 되지 않지 않았나? 지금 아마 그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못 판 기업들, 뭐 해외로 못 팔았거나 국내에서 규제돼서 가치가 줄어든 기업에 그거를 규제해서 마연 우리 소비자 후생이 늘었는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비자 후생이 늘은 규제였는지
그것 때문에 줄었는지를 저는 한번 객관적으로 진짜 판단해봤으면, 진짜 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국민경제자문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 좀 해보자 얘기했거든요. 맨날 말만 해요. 그러니까 독과점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회적 후생이 준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규제로 오히려 전 줄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가설 검증을 객관적으로 좀 해보면 이제 논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 학자로서 연구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취지에서 우리 또 공정이, 저도 공정이 오늘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더 좋은 좋은 방향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 오늘 최고 전문가들 오셔서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찬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니콘팜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영상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자료집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분들은 댓글창에 올라온 주소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